이번 시간은 녹색지대의 준비 없는 이별 전주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처음에 G코드가 나오는데요. G코드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6번 줄에 3프렛만 눌러주고 전주를 할 거예요. 이런 식으로요. 자, 그럼 이 부분을 살펴보면 여기 3만 눌러준 상태에서 오른손은 엄지가 6, 나머지 4, 3, 6, 4, 3 이로 손을 만들어 놓고 처음에 엄지랑 중지를 동시에 그 다음에 검지 그 다음 다시 중지를 치면서 왼손에 해머링을 해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2번 줄 약지 천천히 해보면 두 개 동시에 치고 그 다음에 다시 중지, 그 다음 해머링, 그 다음에 약지. 자, 이 부분만 몇 번 더 해볼게요. 천천히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엄지가 4번 줄을 연주해 줄 거예요. 4번 줄을 딱 친 다음에 중지로 2번 줄을 치고 왼손이 해머링을 해주는 거죠.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다시 줄을 내려서 풀링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. 자, 합쳐보면 이런 연주가 되는데요. 자, 엄지 4번 치고 2번 줄 쳐준 다음에 해머링, 풀링, 그 다음 다시 3번 줄을 왼손 2프렛 눌러주면서 3번 줄 또 3번 줄 천천히 합쳐보면 한 번 더 천천히 자,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두 번째 마디를 보시게 되면 자, 엄지로 6번 줄에 2프렛을 눌러주시면 좋아요.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으로 3번 줄 2프렛에 이제 2번 손가락 그리고 저는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3프렛 6, 그 다음에 3번 줄 2번 줄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해요. 다시 엄지는 6번에 2프렛 그 다음 D 코드 모양이 여기 생기는 건데 D로 잡기보다는 2번과 새끼손가락으로 해서 오른손은 역시나 6, 4, 3, 2를 눌러놓고 잡아놓고 천천히 해보면 동시에 같이 쳤다가 그 다음 새끼손가락이 있으면서 자, 그럼 첫 번째 마디랑 두 번째 마디를 합쳐보면 이런 식의 연주가 된다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E마이너 코드가 나오는데요. E마이너 코드를 잡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2번 손가락으로 4프렛의 2번 줄을 2번 프렛을 눌러주시고요. 엄지가 4번으로 가서 4, 3, 2, 1 줄을 동시에 한 번에 쳐주는 거예요. 딴딴딴딴이 아니라 따라랑 자, 그래서 따라랑 치고 엄지로 6번 엄지로 또 4번 해서 이런 식으로 따라랑 둘, 셋, 넷 자, 그 다음 또다시 엄지가 3번 줄을 쳐줍니다. 3번 치고 이제 2하고 3이 나올 때 2, 3을 1번 여기까지 한번 다시 해보면 엄지가 3번 치고 2와 3을 친 다음에 1번까지
그럼 요거를 합쳐볼게요. 여기까지. 자, 이제 천천히 짜라랑 해놓고 엄지 6번 치고 엄지 4번 치고, 자, 이제 1번 줄 중지로 쳐주고요. 다시 엄지가 3번 치고요. 왼손에 2, 3 누르면서 중지, 중지. 그 다음에 검지로 2번 줄에 1프렛을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해보면 이런 식으로 자, 그 다음에는 C코드는 진짜 C코드야. C를 잡고 엄지가 5번에 맞춰서 5, 4, 3, 2 여기까지. C는 5, 4, 3, 2, 3. 이제 풀링 풀링을 해줘야 되는데 C코드에서 셋, 띠라리라 이런 식이거든요. 핫, 둘, 셋, 넷, 하, 띠라리라. 그러면 1 치고 0으로 풀링, 그 다음에 3번 줄 2프렛도 치고 풀링. 시라솔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. 둔둔둔둔 셋 따라리라 풀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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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둔둔둔둔 핫 둘 셋 넷 하 띠라리라 이런 식으로요. 그러면 이마이너부터 합쳐보면 셋 띠라리라. 그 다음에 Em가 또 나오는데 이번에는 Em가 Em가 또 아니에요. 자, 그래서 이번에는 Em 코드에서 2번 손가락을 빼고 이 손가락 3번 손가락으로 눌러놓고 하고서 4를 슬라이드를 해줘보세요. 이런 식으로요. 핫, 둘, 셋, 넷 다시 핫, 둘, 셋 슬라이드 해놓고 이제 한번 쉬어주는 거야. 하나, 둘, 셋, 넷 읏, 따, 다, 따 으 할 때 쉬어주는 거죠. 핫, 둘, 셋, 넷 읏, 따, 이, 응 이런 식으로. 자, 그러면 하나, 둘, 셋 슬라이드 해놓고 이제 쉬었다가 2번 줄 쳐주고, 자, 3번 줄 E프렛을 2번 손가락으로 쳐주고, 그 다음에 C코드 모양인데 위에 있는 두 개만 잡는 거예요. 그리고 엄지가 5번, 그래서 5, 4, 3을 동시에 세 줄만. 다시 합쳐보면 이렇게. 자, 그럼 이게 빰까지 해결이 됐으면 박을 잘 세야 돼요. 빰, 둘, 셋, 넷, 띠리 여기까지. 자, 여기에는 해머링은 없지만 저는 일부러 해머링을 넣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연주를 해머링을 넣고 있어요. 빠밤 해머링 두 번 치셔도 돼요. 근데 저는 해머링으로. 그래서 0,1을 해놓고 이제 3번 손가락 치고 3번 1번 줄을 먼저 친 다음에 엄지 6번,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4번 줄 E프렛을 누르면서 오른손이 또 엄지가 와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D코드 잡으면서 동시에 4개, 그 다음에 3번 줄, 그 다음에 D코드에서 여기 1번 줄을 빼준 다음에 1번 줄 치고 2번 줄 치고 Am7 5, 4, 3, 2를 이렇게까지 완성하면 준비 없는 이별 전주가 완성이 됩니다. 자, 여기 두 번째 마지막 파트 한번 보면 해놓고 3 치고 엄지 6번 치고 왼손 1번 눌러놓고 4번 줄 쳐준 다음에 D코드가 바로 와서 짜라랑, 그 다음에 3번, 1번, 2번, 그 다음에 Am7을 5, 4, 3, 2 천천히 따라따 이런 식의 연주가 되는 거죠. 자, 전체를 아주 천천히 해보면 Em, C,
G코드 쳤다가 셋 풀링 풀링 그 다음 E마이너 둘 셋 넷 해머링 해주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